아, 예, 예. 예, 아무튼, 형님, 지금, 뭐,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붐업 하면 돼요. 붐업이라고 하는데, 같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전면에 나서면,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은 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할게요. 하고, 저기, 예, 자꾸, 음해를 해요. 뭐가, 뭐, 이상한 고기를 판다느니, 막, 있다고 얘기했었고. 아니 뭐 제가 이상한 고기를 뭐 내가 수입사를 갖고 갔어. 형님이 보시면 직접 알지만은 예 뭐 제주흑돼지가 어딨냐고 예? 아이 마려 난 냉동을 만지지도 않잖아요. 저는 냉동을 할 수 냉동을 만약에 원하면 냉동을 갖다가 어? 이렇게 냉동을 저도 해야 하고 하니까 냉동 자체는 안 만지지 냉장이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어느 정도까지 다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엎드려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굳이 제가 이제 엎드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안 좋은 고기를 갖다가 아니 그래요. 아니 천 원이 비쌀 수도 있고 천 원이 쌀 수도 있어.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신뢰 문제인데. 아니 오리지널 제주돼지를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어? 그러면 형님은 자리 잡았죠 이제. 아유 아닙니다 형님. 근데 아무튼 이번에 가격 정책하고 메뉴는 원래는 그거를 작년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갈매기니 이런 거 특수구이 늘라겠던 게. 근데 이제 형수님도 오케이 해줘. 형님도 이제 보니까 그리고 갈매기 가부리도요 한 1kg 정도씩은 제가 저 보관을 하고 있을게요 갈마동에. 그러면 그거 해봐야 뭐 3만 원 키로에 어차피 뭐 뼈삼겹 가격인데 예예 그걸 갖고 형님이 오마카세를 하면 도영아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 아야야 가져다 줘면 제가 어차피 오마카세는 저기 예약이니까 형님 저기 네네 호솔 식당 정보 네. 수집 구간이오다 아주방 1km 아, 50km 신호 위반 지금 뼈삼 남았어요 갈매기나? 좀 있어요. 그럼 갈매기하고 제가 뼈삼은 어차피 내일 올라와야 하고요. 예.